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가 되겠죠. 금속 재료에 인장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 자, 금속 재료에 발생하는 응력 부식의 방지 방법, 응력 부식의 방지 방법, 응력 부식의 방지 대책을 네 가지 적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응력 부식의 방지 방법은, 여러분들, 뭡니까?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죠? 첫날 밤을 치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우리가 신랑 신부가 마시는 술을 우리가 합판주라고 이야기해요. 합판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응력 부식의 방지 방법은, 합환주. 그죠? 합환주 두 잔이다. 그죠? 합환주 두 잔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환주 두 잔. 자, 합금 금속, 합금 금속, 합금 금속 조성에 합금 금속 조성을 합금 금속 조성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합금 금속 조성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죠? 환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유해 성분을 제거를 시킨다. 환경의 유해 성분을 제거시킨다. 배관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 그죠? 배관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 잔류 응력을 제거시킨다. 잔류 응력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응력 부식의 방지 방법, 그렇죠? 합판주 두 잔.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답안지에 옮겨 적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연소기 표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을 때 월 사용 예정량, 그렇죠? 월 사용 예정량, 이것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V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도시가스의 발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1,000 정도입니다. 11,000. 맞죠? 11,000에 240A에다가 더하기 90B가 되는 것입니다. 240A에다가 더하기 90B. 자,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산업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은 비산업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분모에는 11,000을 대입을 시키고, 맞죠? 11,000을 대입을 시키고. 자, 이것은 우리가 산업용이 되기 때문에, 그죠? 산업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50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50만.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가로 열고 240에다가 곱하기 50만. 50만. 가로 닫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죠? 곱하기 개수가 두 개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이 대괄호 닫고, 그죠? 대괄호 닫고, 더하기,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90 곱하기, 가로 열고, 뭐가 됩니까? 취사용 밥솥, 5,000 곱하기 1, 그죠? 5,000, 5,000 곱하기 1, 가로 닫고, 더하기, 여기 대괄호 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 곱하기 1, 그죠? 만 곱하기 1, 만 곱하기 1, 가로 닫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만 곱하기 1, 그죠? 만 곱하기 1, 만 곱하기 1, 그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자, 요렇게, 자, 요게는 더하기입니다. 맞죠? 요게는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요게는 더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것을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답이 얼마 나오겠는가, 그죠? 답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2022, 그죠? 22022. 22022.73, 그죠? 73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00분의 240A, 그 다음에 90B. 이렇게 여러분께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폭행 유도 거리 DID가 짧아지는 조건은 네 가지를 적어라. 폭행 유도 거리, 폭행 유도 거리, 이것을 우리가 DID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DID가 짧아지는 조건은 압력이 높을수록 DID는 짧아진다. 그 다음에 D가 좁을수록, 그죠? D가 좁을수록, D가 이렇게 좁을수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D가 좁을수록, 그 다음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그죠? D가 좁을수록, 그 다음에 D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그죠? 방해물이 있을수록 우리가 폭행 유도거리 DID는 짧아진다. 그 다음에 최초의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그죠? 연소 속도. 자, 이것을 우리가 V라고 할까요? 그죠?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 그죠?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 즉, 다시 말해서 연소 속도가 빠른 가스끼리 서로 혼합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폭격 유도거리 DID가 짧아진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점화온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점화온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그죠? 점화온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자, 폭격 유도거리 DID가 짧아지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배관의 직경이 좁다라든지 방해물이 있을수록,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그 다음에 점화온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 그죠?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